당시 북한 정부는 이미 동맹회의로부터 가입 권고를 받아놓은 상태였다. 북한의 비동맹회의 가입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한국 정부. 리마에 대규모 사절단을 파견한다. 하지만 리마에서의 외교전은 처음부터 한국에게 불리한 싸움이었다. 리마에 도착을 했어요. 앤터니 아닌 게 아니라 걱정한 대로 우리는 회의장에 못 들어가요. 저쪽은 들어가고 북한은. 우리 작전이 맞불 작전인데 물귀신 작전이라고 하는데 비동맹 거기에 북한한테 독점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당시 한국의 작전은 남북한 동시 가입 혹은 동시 보류. 제30차 유엔 총회를 석 달여 남겨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끄리영이라고 하는 그 호텔이 회의장이 있었는데 그 당시 그 김동조 외무장관이 우리 대표단을 뭐 그때 한 4,50명 됐을 겁니다. 그 비동맹국에 나가 있는 대사들을 전부 리마에 불러왔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그 주재국 외상들을 만나가지고 설득하고 그때그때 전략에 따라서 이렇게 주문도 하고 정보도 듣고 마찬가지로 북한은 또 허담 외상과 이종욱 그 부외상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도 한 4,50명 이렇게 대거 와가지고 하여튼 로비에서 보면은 그저 한국 사람들이 그냥 한 3분의 1을 차지해가지고 전세는 한국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듯 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다. 월남의 빈 외상이 한국의 월남 파병을 이유로 한국의 비동맹회의 가입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월남의 외상으로 있는 빈 여인이 있었어요. 아주 그 빈 여인이 아주 입이 걸걸한데 그 리마 비동맹회의에 와가지고 연일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한국이 비동맹회의에 가입하다니 말이 안 된다. 도대체 미국하고 같이 이 월남에 와서 우리 월남인들을 많이 죽였는데 어째서 비동맹이냐 막 그래 그 선전을 하니까 대세가 분위기가 완전히 아주 한국은 비동맹이 들어가기 어렵게 되는 분위기를 만든 게 바로 빈여인의 연설, 빈여인의 그 기자회견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비동맹회의가 한국의 가입을 보류한 채 제30차 유엔총회 날이 다가왔다. 한국 정부는 20여 명의 대규모 사절단을 현재 파견한다. 전초전에서 패한 한국 정부로선 유엔총회에서의 승리가 더욱 절박할 수밖에 없었다. 직원들이 그 회원국가 명단을 이렇게 큰 이제 페이퍼에 표시된 그걸 가졌어요. 그래서 국 단위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이거 임박하면 요놈은 찬성이냐, 요놈은 기꺼이냐, 요놈은 반대냐 해가지고 예상 그 표를 점검을 하는. 그래서 쭉 이렇게 토탈해보고 이게 찬표가 미표가 나올 것 같고 반대가 몇 나라가 될 것 같고 아마 요놈은 기꺼이 이런 거를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증권 시장에 투자한 사람들 아마 어디 증권 시장 보는 거 비슷할 거예요. 한국 정부로선 물러설 수 없는 승부였다. 박정희 정권은 유엔 회의에 참석한 외교관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지원한다. 대표별 충분한 돈도 와 있었는데도 또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대표부에 이미 정식 채널을 통해서 간 거 외에도 돈이 필요하다게 되면 뉴욕에 지금 있는 외환은행 돈을 다 갖다 써도 된다. 그러니까 이기기만 하라. 그러나 상황은 예상치 못한 쪽으로 흘러갔다.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남한과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북한의 상층된 안이 모두 통과한 것이다. 이로써 유엔에서의 외교 대결은 유명무실해진다. 공산측 결의안이 통과되는데 이제 점점 형제가 나빠져가지고 통과된 거 아닙니까?
27차 총회 때는 부결됐어요. 28차는 표결이 없었고 29차에 가부 동수입니다. 그 외군 접수하니 그래가지고 30차에 통과가 됐거든요. 근데 형세는 그 형세인데 그 외군 접수안을 갖다가 우리가 통과될지 모르는데 유엔에 이제 한국 문제를 상정하는 건 꺼리게 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근데 북한은 또 북한대로 이 상정을 좀 꺼린 이유가 있지. 외군 접수안을 통과시켰는데 유엔에서도 외군 접수하라고 그랬다 하고 계속해서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30차 유엔 총회를 계기로 더 이상 한국 문제가 유엔에서 상정되지 않자 남북한의 비동맹 외교 정책도 변한다. 남한과 북한 정부가 아프리카 공관들을 대거 철수하기 시작한 것이다. 89년 이후 폐쇄한 한국 공관만 해도 17개에 달한다. 1989년 1월 달에 갑자기 서울로부터 공관 폐쇄 예정이라고 하는 전문 지시를 받았습니다. 주재국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렸었을 때 그 나라 대통령인들 왜 우리의 입장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러면 한국이 이번 기회에 어느 어느 나라로부터 공관을 철수하느냐 하고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어느 나라로부터 철수한다고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 전부가 다 가난한 나라들이군요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느꼈습니다. 한국 정부는 경제적으로 실리가 없는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에서 공관을 통폐합한다. 친미 외교 전개를 통해서 새로운 환경과 외교 목표에 부합되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형한다는 그런 정부 조직 개편 방침에 따라서 공관 통폐합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가봉 간 경제협력의 결실인 유신백화점. 현재 유신백화점은 폐업 중인 상태다. 누적된 경영 적자 때문이다. 상용에서도 계속 적자 투자는 해줄 수가 없잖아요. 사용하지 않는 건물은 굳게 잠겨 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본 건물 안은 온통 비어로 변해 있었다. 가봉 최고의 백화점이었다는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다. 경영 적자가 계속되자 월급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백화점을 떠났다. 내가 2년간을 여기서 일하면서 돈을 못 받았습니다. 돈을 못 받고 그러다 보니 기술공도 다 철수가 되고 그러니 모든 것이 수급이 된 겁니다. 정치 논리에 따른 무모한 경제 원조가 결국 기업들마저 멍들게 했다. 국내 정치에서 취약한 정통성의 기반을 국제 외교에서 그럴듯하게 좀 만들고 싶었던 것이고 또 미국에 대해서도 그런 것을 좀 이렇게 보이고 싶었을 것이고 한 무리한 외교였다고 밖에 생각이 안 되고요. 70년대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한국 최고의 국빈 대접을 받았던 가봉의 봉고 대통령. 그러나